가끔 기뻐하라. 마음 내킬 때만 기뻐하라. 맞아요? 오, 그래요.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환경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매맞고 묶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내가 주님 하는데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 매맞는 상황이고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분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미움으로 가득해봐요. 표시 안에도 얼굴에 색깔이 나타나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해봐요. 얼굴로 나타나게 돼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보세요. 화면 보면 제가 참 특별히 토치전도로 전국 초대파로 많은 교회를 집회했어요. 지금 뭐 9월달, 10월달도 계속 이제 전국을 다닙니다. 나름대로 많은 교회를 제가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기쁘고 행복해야 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광 받으셔야 될 교회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너무 많아요. 초상집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대. 그런데 서로의 주장도 아니고 싸우고 예수님은 온데 간데 없어요. 정말 옛날 구약 시절 같으면 성전에 출입도 못했잖아요. 제사장일지라도 성전에 출입해서 제대로 영광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는 즉사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육체를 찢기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착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성전에서 인상스러워. 성전에서 광질러요. 옛날 같으면 칙사입니다. 그냥 칙사예요, 칙사.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아시지만 참아주시는 사람, 기다려주시는 사람. 몰라서는 아니에요. 기다리다 아니면 그때 하나님 손대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아니 여기 있는 CCTV를 의식하면서 골목에 있는 CCTV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없어. 여러분 어떤 분은 금식하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 보시면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 내가 옆사람과 얘기하면 수근수근하면서 목사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걸 하나님이 안 보셔요. 여기서 다 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우리의 쓸데없는 얘기, 죄짓는 얘기 이런 것들로 다 따먹는 거예요. 마음이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 놀라운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다윗은 정말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사울이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는 좀 살만했더니 그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그냥 끝에 타고 죽이려고 하니
이리저리 피난가면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 앞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역도 막혔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고 위를 바라봤어. 여전히 계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이게 신앙인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삶이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힘이 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처했을 때 찾아오신 주님이 나다 내리 두려워 말라. 아니 나다고 말씀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누구요? 듣지도 못해. 주님이 나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지금 함께 하잖아, 안 들리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 미운 사람만 보이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의식되어질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찬양의 노래 가사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고 체험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초상집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잔치하는 늘 기쁨이 있는 잔치집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윤희 형주 장로님 아시죠?